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막 저처럼 뭔가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목에 뭘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막 사무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막 계속 입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막당 떨어지니까 계속 입에서 좀 뭔가 먹어야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엔 과자도 막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동생이 그 결혼식을 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살이 빠졌단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살이 좀 빠졌단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커피 막단 거는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먹는 거를 뭐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월드컵 중계 때문에 제가 뭐 펌프도 많이 못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막 이런 되게 그런 그 커피 믹스 이런 걸 되게 많이 마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안에요. 지금 이제 믹스가요. 지금 이게 모카골드 말드, 이나영 씨가 광고를 했던 그 맥심의 그 맥심이 원래 이나영 씨가 광고를 했죠? 이게 지금 네 스틱이 남았고요. 그리고 맥심 화이트 골드, 이것도 지금 네 스틱이 남았어요. 이거 화이트 골드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씨가 찍었던 그 광고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프렌치 카페가 제가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 프렌치 카페 두 개. 이거는 김태희 씨.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 그래서 그분이 찍었던 광고 커피가 딱두 스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뜨거운 커피가 이제 한열 스틱이 남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열 스틱이 남고, 자, 그리고 여름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네, 이거는 그 증정용 다섯 개씩 있죠. 제가 이걸 산 이유는요, 사실 저는 이제 쟁여놨어요. 100 플러스 10. 그래서 요 안에 110개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이 아이스 커피 믹스가. 자, 그렇구요. 근데 제가 마트에서 보니까 이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증정용까지, 네, 가져왔구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성분부터 좀 어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쓰여 있어요. 그 커피 믹스는요, 여러분들 커피 믹스에는 보통 그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카제인이 들어가 있고요. 커피 믹스에는요. 그리고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소비되는 코코넛 오일, 우유 아니면 그 미드에서 나오는 모유 이런 거 같이 중쇄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대요. 크리머는 코코넛 오일이 원료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안 쓴다는데, 자, 모카골드 설탕이 있고요. 식물성 크림, 물엿 식물성 경화 유지. 코코넛 오일은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왔고요. 그리고 카제인, 제2인산 칼륨, 제3 인산 칼슘. 그리고 커피는 모카골드 말드는 커피 원두가 온두라스산이 35%, 그리고 콜롬비아산이 20%가 들어가 있고요. 우유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서식품에서 만들죠. 이 맥심은 그 맥심은 동서식품에서 만들고. 그리고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는 이건 어디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자일로스 슈거가 있어. 자일로스. 난소화성 말토덕스트린. 뭔진 모르겠고. 그리고 무지방 우유 함유된 프리마. 동서에서 나온 프리마예요. 그래서 프리마에는요, 보통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요. 동서 프리마 이런 데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고, 나중에 제가 한번 프리마만 좀 한번 딱그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방 농축우유. 국산. 무지방 농축우유래요. 우유 성분이 달라요, 화이트 골드는. 그리고 화이트 골드의 원두는요, 페루산 40%, 브라질산 30%래요. 자. 모카골드가 온두라스하고 콜롬비아께 들어갔다면요, 여기 화이트골드는 브라질하고 페루. 페루, 브라질, 그리고 온두라스, 콜롬비아. 오, 이게 커피 원산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비교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의 프렌치 카페. 사실 전 개인적으로 최희 아나운서가 더 이쁜데. 아, 제 이상형은 최희 아나운서고. 그리고 이제 몰라. BJ들 중에서는 그분 이쁘죠. 어쨌든 뭔 얘기하는 거야. 오, 남양유업은 나주시하고 세종시에 공장이 있네요. 자, 무지방 우유가 함유된 크리머. 역시 여기 컵 역시 회사는 달라도 이 남양유업의 이 커피도 그 커피 믹스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네요. 식물성 경화 유지해가지고 코코넛 오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혼합주제, 산도조절제, 산성 농도인가? 그리고 농축우유, 단백분 말은 뉴질랜드산이고요, 혼합분유. 그리고 무지방 농축우유는 국산이고, 자일리톨 스위티, 백설탕, 말티톨, 자일리톨. 그리고 여기는 커피가요, 우간다하고 케냐예요. 우간다하고 케냐이고요. 그리고 우유 함유. 네. 자, 그리고 이거 아이스 커피 믹스에는요, 식물성 크림의 물엿과 아르헨티나산의 해바라기유가 있고요. 식물성 경화 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가져온 코코넛 오일이 있고요. 제이인산 칼륨, 카제인. 그리고 커피는 맥심 아라비카 100하고 똑같은 거래요. 맥심 아라비카 100하고 똑같은 거를 쓴다고. 모카골드, 마일드, 화이트골드. 그래서 이거 아이스 커피 믹스는요, 맥심 아라비카 100하고 커피 가루가 똑같아요. 이 성분이 그 원두만 같아요. 그 설탕하고 그 크림 분말까지 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커피 원두가 이거는 페루하고 브라질께 들어가네요.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잠깐만요. 이게 화이트골드가 페루하고 브라질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카골드는 온두라스하고 콜롬비아께 들어가요. 온두라스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분은 없겠죠. 뭐 축구 좀 봤던 분이면. 베트남 커피는 이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커피 믹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네스카페 그 커피 믹스 브랜드만 지금 못 구해놨는데. 그리고 이거 그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의 이거는 우간다하고 케냐 거네요. 아프리카 거네, 이거는. 그래서 남양은 아프리카산 원두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맥심은 남미산 원두들을 많이 쓰네요. 남미산을 좀 많이 쓰네요. 물론 온두라스가 남미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온두라스는 그 중앙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 네. 그쪽에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이거 비교 리뷰를 준비를 해본 딱그 타이밍이 지금 이제 제가 뭐 겨울이나 봄 이럴 때 먹던 마시던 그 뜨거운 커피 믹스, 제가 방송하면서 마시는 거. 그 뜨거운 커피 믹스가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이게 몇개안 남고, 아이스 커피 믹스로. 근데 이게 아직 동네 마트에는 안 들어와 있고, 저도 사실 이거를 한 신도림까지 가면 있는 좀 약간 큰 규모의 대형 마트에 갔어요. 홈플러스. 홈플러스. 그래서, 아이씨. 지금 제가 썸네일 때문에 올리고 있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커피를 한번 비교를 해서. 이거 썸네일 사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아이스요? 여러분들 아이스 커피 믹스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요, 그런 마시는 차 음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차 음료는 사실 동서식품이 제일 유명하죠. 동서식품이 맥심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맥스웰 하우스도 동선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맥심은 동서식품이에요. 아, 카누. 그러니까 맥심 브랜드는 동서식품이고, 그리고 프렌치 카페는 남양유업이고요. 프렌치 카페는 남양유업이고, 그리고 네스카페가 있고, 그리고 메일 유업도요. 아무래도 이게 남양하고 메일이 약간 우리 편의점에 가면 약간 플라스틱 컵에 있는 그 커피 있잖아요. 손으로 따기 힘든 거. 그쪽을 위주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남양하고 메일은 원래 우유를 만들던 기업이잖아요. 아, 테이스터스 초이스? 아마 그게 네스카페 쪽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 마일로도 알죠? 아는 분들 알 거예요. 마일로는 아마 엄청 큰 마트 가면 아직도 살 수는 있어요. 좀, 이제 일반적인 슈퍼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이컵 비교에는 컵 4개를 한번 쓰도록 하겠어요. 커피가 4종이니까 제가 평소에 뜨거운 거 마시던 컵. 네, 마일로 초코우유요. 그리고 이컵 하나. 그리고 요컵 하나. 그리고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물 마시는 컵 이거예요. 사실 다른 BJ분한테 받은 컵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리고 집에 다른 뭐 지인들이 뭔가 뭐 책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하든지 뭐 브랜드 관련해서 기념 컵이 나온 게 있어요. 아, 저 커피 마셔도 전잘 자요.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자요. 저는 약간 그런 카페인 성분에 약간 면역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목 쪽이 계속 신경이 뻐근해가지고, 저는 커피로 뭔가 졸리는 신경을 억제를 하는 것보다 이게 목, 어깨, 이 허리 뻐근한 게더 피곤한 게좀 커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커피에다가 또 이제 설탕을 좀 타서 마시는 편이거든요. 설탕을 타서 좀 각성제를. 아, 기념컵 골칫거리요?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집에 잘 놔두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련 아는 사람들의 기념컵이 일단은 두 개가 있고요. 연휴 준비한 이유는 있어요. 아이스 커피 믹스에는 설탕보다 연유가 더잘 녹죠. 설탕보다 연유가 더잘 녹죠. 아무래도 가루보다 액체가 좀더 낫죠. 우리 시럽 넣듯이. 자,
보통 이한컵 250ml에는 사실 이게 믹스가 권장량이 그 뭐냐 믹스 한 개가요. 믹스 한 개가 보통 그 기준이 그한 장이 그 칼로 잠깐만요. 그 어디 놔져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통 커피 믹스 스틱 한 개에 100ml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보통은 커피 믹스 스틱 하나에 100ml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 그 베트남 길거리 커피가,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백다방에서 혹시 그 연유 라떼 그 드셔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베트남식이에요. 그 백다방의 그 길거리 커피가. 그리고, 자, 모카 볼드 두 스틱 넣고, 화이트 골드 두 스틱 넣을게요. 두 스틱 넣고. 종이컵에 반이 안 되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자판기에서 마시는 그 종이컵이 그거는 250ml 짜리 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정수기에서 물한 컵들이로 하는 것보단 좀 적어요. 한이 정도 컵들이에요. 눈 감고 먹으면 어느 브랜드인지요? 솔직히 저 그거까진 힘들어요. 사실 오늘 한번 맛을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일부러 이게 네스카페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가 안 나왔었어요. 그 동네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비교 대상에선 뺐고요. 아 맞다. 지금 그 대머리님이 그 닉네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철구님이. 철구님 최근에 100만 명 넘었고, 그 전에 이제 슈기님이 대박 100만 넘었고. 이게 BJ들이 은근히,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BJ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보겸님 벌써 200만이죠. 하여간,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최초 100만 명은 사실 대도님이죠. 물론 대도님 그 이후에 떠났지만 실버 버튼은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거 증정용부터 먼저 뜯을게요. 그 10만 명은 실버 버튼이에요. 실버 버튼 BJ들은 좀 많아요. 왜냐면 그 솔직히 BJ들이 그 10만 명까지는 그래도 많이 가는 게그 이제 그 BJ들의 방송을 좀그 제때 못본 시청자들이 가끔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골드 버튼은 100만. 그래서 아프리카 TV 떠나기 전후 다 따졌을 때그 대도서관님이 아프리카 TV 출신 크리에이터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로 컨텐츠를 시작했던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100만 명 구독자는 최초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떠났지만 양띵님, 악원님도 다 1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그 정말 토크 방송 컨텐츠만으로 100만 명을 넘은 분은 김이부님이 최초고. 근데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 토크 컨텐츠, 아, 구독자 최고는 억대도 있어요. 그, 토크 컨텐츠만으로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 TV가 정말 토크 방송으로 원래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순수 토크 컨텐츠로 그 100만 명을 넘은 경우는 김이브님이 최초예요. 그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김이부님이 최초고, 지금 아프리카 TV 다시 돌아왔죠. 대정령님은 90만까지는 좀 빠르게 갔었는데, 그 이후 뭔가 그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줄었대. 윤댕님 아직 100만 명안 넘었고, 최근에 슈기님, 철구님이 100만 명 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원래 250ml짜리 컵이 권장인데 저는 이따가 설탕을 탈 거기 때문에 조금 덜 따를 거예요. 김이브님도 100만은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조금 더뎌지기는 했죠. 대도서관님이 최초예요. 대도서관님이 원래 그 게임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송출 프로그램을 계속 녹화를 해둔 거야. 그래서 그 녹화를 해두면서 계속 방송이 끝날 때마다 그 원래 게임 영상은 그렇게 고도의 편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게임 실황은 좀 이제 동영상 컨텐츠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자, 이거 아이스 커피 믹스 그분 컵이긴 한데 오늘만 제가 커피를 탈게요. 저 평소에는 이 컵에는 정말 깨끗하게 물만 따라 먹어요. 되게 관리 잘하는 컵이에요. 자, 똑같은 양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들은 그 뭐시냐? 그분의 경우들은 이제 그거를 하죠. 그 사실 토크 방송은 중간중간에 노래들을 틀어야 되니까 그 노래들을 틀어야 돼서 아, 아이스는 유리컵이긴 한데 아직 제가 찬 거를 안 따랐기 때문에 뜨거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머그에다 넣었어요. 뜨거운 거라서 일단 머그에다 넣고요. 똑같이 좀 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 컨텐츠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그아 벤츠도 100만 명 넘고 떠났나? 벤츠님도? 소프님은 아직 100만 명안 됐고. 그래서 사실 그런 좀그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도 그 자체가 컨텐츠인 그 경우는 그냥 동영상 편집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앞뒤만 좀 꾸미고 올려도 되기는 해요. 썸네일 사진만 편집해서 올리든지. 제가 교육방송 동영상을 별도 편집 없이 그냥 파트별로 나눠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은 그래도 돼요. 그런 컨텐츠들은. 근데 그 토크 방송은 중간중간에 막그 노래를 틀면서 끊었다가 막 하잖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편집이 힘들대요. 짧게 뽑고 편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이브님 같은 경우는 편집자가 3명이잖아요. 그 채팅방 관리 매니저가 따로 있고 편집자가 3명이 또 있죠. 자, 중간에 공정한 맛을 구분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실 거예요. 이게 냉장고에 있었던 물인데 순식간에 막 미지근해진다? 너무 더워요, 요즘. 자, 일단은 모카골드. 좀 뜨거울 수 제가 일부러 좀 물을 끓여놓고 좀 식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맛. 여기는 그 모카골드는 온두라스하고 콜롬비아산 커피예요. 온두라스하고 콜롬비아산 커피. 그리고 입을 좀 걸쳐서 헹궜고요. 그자 그다음에 화이트 골드. 네. 이 색깔 보이죠? 근데 그렇게 모카골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화이트 골드는요, 모카골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우유 성분이 조금 좀더 신경을 쓴 우유예요. 뭐 무지방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이제 원래 그 동서에서 그 프리마가 있잖아요. 그 프리마를 넣을 때그 프리마 만들 때 무지방 우유거든요. 근데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요.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보통 코코넛 오일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 코코넛 오일을 첨부를 해요. 꼭 커피 믹스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프리마만 따로 사서 그 드실 때도 그거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 화이트 골드는 페루하고 브라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두의 맛에 따라서도 솔직히 맛 구분이 좀 돼요. 아, 오늘 이거 컨텐츠 좋다고요? 전 그냥 이게 커피 믹스 제가 이제 그 뜨거운 커피 믹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아이스 커피 믹스로 그 바꾸는 김에 그냥 해보는 건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 제한절 컨텐츠는 제가 지난밤에 했기 때문에. 지난밤에 한 사람의 여유죠. 지난밤에 저는 했기 때문에. 그 헌법 역사 얘기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다시 보기도 볼수 있어요. 자, 그렇고. 자, 이제 김태희 커피. 프렌치 카페. 모카골드 마일드는 이제 이나영 씨가 나왔었고, 그 화이트 골드는 이제 김연아 씨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는 김태희 씨. 그리고 여기 프렌치 카페의 특성은요, 그 맥심하고의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맥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웹캠 잠깐만 들어드릴게요. 조금 그 프림 가루가 좀잘안 녹아요. 그 맥심의 프리마에 비해서 이 남양에서 쓰는 이 프림은요, 그 몰라 성분을 제가 좀 말레이시아산 코코넛 오일이 조금 더그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좀더잘안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렌치 카페의 그 커피 성분은 그 원두가 우간다하고 케냐, 아프리카 거예요. 그러니까 맥심 거는 아메리카 커피 원두를 쓰고 이 남양 프렌치 카페는 아프리카의 커피 원두를 써요. 보통 커피 원두가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커피 보급량이 제일 많은 데는 브라질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의 나라라고 하지, 브라질을 보통. 자, 그러면 아이스 커피 믹스. 이거는 이제 페루하고 브라질께,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께 나오는데요. 자, 요 커피이긴 한데 한번 좀 마셔볼게요. 아, 되게 쑥스럽다. 보통 제가 이거를 요 커피 요 컵의 아랫부분 안 보이려고 제가 평소에 물 마실 때 일부러 빨대 쓰고 마시거든요. 어쨌든 아이스 커피 믹스가요. 살짝 단 느낌이 있어요. 설탕의 비율 한번 볼까요? 아니, 65g이구나. 이거는, 아, 13g? 이게 조금 무겁네. 그, 일반적으로 커피 믹스가 12g인데요. 11.7g도 있네. 화이트 골드가 좀더 가볍네. 이건 13g. 그래서 일단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이게 약간 페루산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요. 카페인 함유량 글쎄요. 일단 모카골드는요, 한 개당 50칼로리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9, 나트륨 10mg, 탄수화물 1g, 9g, 당류 6g, 지방 1.6g, 포화지방 1.6g 들어갔고요. 그리고 화이트골드, 나트륨이 좀 적어요. 나트륨 5mg, 그리고 탄수화물 9g, 당류가 좀 적어요. 5.7g, 그리고 지방 1.4g, 포화지방 1.4g. 그러니까 화이트골드는요, 이게 모카골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 무지방 우유의 차이거든요. 무지방 우유의 차이에요, 이거는. 모카골드는 그냥 우유 성분이고요. 화이트골드는 그냥 무지방 우유 성분. 그리고 여기는 더 적네. 그리고 아이스는요, 나트륨 6mg, 탄수화물 11g. 아, 당류가 8g이구나. 좀 무겁구나. 무겁대. 지방 1g, 포화지방 0.2g. 그래서 모카골드 마일드로 내려갔죠. 이게 50칼로리고 화이트골드가 50칼로리. 이게 화이트골드가 나오면서 그 칼로리를 좀 낮추려고 모카골드가 마일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모카골드는 요즘 못 찾겠어요. 사실 그게 맛있는데. 그냥 모카골드가 맛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53칼로리. 그래서 사실 아이스 믹스가 좀 더 그 달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똑같은 비교를 위해서 네, 모카골드 마일드가 아마 예전에 비해서 성분이 좀 그 변화를 했을 거예요. 맛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좀 줄이는 거였거든요. 막 그 칼로리 줄이자는 그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자, 좀 동등한 맛 비교를 위해서 저는 설탕을 아이스커피요. 맥심이 최초이지 않을까요? 아이스커피도 있고 아이스커피 믹스도 있어요. 자, 똑같은 양의 설탕을 넣을게요. 하나씩 일단 넣고 그냥 맛 비교하는 거니까 두 스푼씩만 넣을게요. 사실 저 한 잔만 마시면 더 넣거든요. 저 원래 보통 커피 한 잔만 마실 때는요, 그 커피 믹스, 그 커피 믹스 250ml 그 컵 탈 때, 적어도 6스푼은 타요. 6스푼은 타고, 그, 조금 빡세게 마시고 싶을 때는 8스푼 타요. 아, 삼각커피 우유요? 아니, 가게 가면 있어요. 가게 가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삼각커피 우유는 보통 6스푼 타요. 그게 좀 많이 탈 땐 8. 삼각커피 우유가 보통 그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시간대는 출근 시간대일 거예요. 출근 시간대에 삼각커피 우유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 편의점의 그 제품별로 빨리빨리 나가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저는 캔커피는 가끔 정말 목마를 때 뭐라도 있으면 그럴 때나 마셔요. 자, 그럼 이제 앵간하면 다 그 설탕 맛으로 좀 약간 뭉개졌기 때문에. 네, 저는 카페인에 민감하진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설탕을 좀 넣고 마시니까요, 약간 그 이제 아까는 모르겠어. 솔직히 좀
원래 그 스틱 하나당 100ml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100ml보다 조금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큰 스틱 두개 200ml보다는 조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게 묽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설탕을 넣으니까 이제 커피가 조금 진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연해지네. 대머리 철구님 네, 별풍선 대머리 10개 철구님, 고마워요. 10개 팽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알코올에요. 알코올에 민감한, 조금은 민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제술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게 아니어서, 술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처럼 막 몸이 막 계속 피곤하고 막 그렇게 된 시기에 간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술 마실 때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자, 일단은요, 이세 개를 비교했을 때는요, 이게 제일 진해요. 아무래도 커피 믹스 양이 이게 제일 상대적으로 많죠. 아까 스틱 한 개당 12g. 그리고 화이트 골드가 하나당 11.7g. 그리고 이거 프렌치 커피 믹스가 그 하나당 10.9g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순으로 마실 때마다 갈수록 연해져. 갈수록 커피가 연해져요. 갈수록 커피가 연해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 커피 믹스. 어머, 누구 사진인지 나와버렸네. 의도치 않게. 네. 아이스하고 모카 골드하고 화이트 골드 다시 그리고 다시 역시 같은 맥심커라서 살짝 맛이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근데 느껴지는 맛의 차이는 있어요. 화이트 골드가 제일 일단 약하고요. 모르겠어. 이 콜롬비아산 커피가 살짝 그러니까 멕신 커피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콜롬비아산 커피가 살짝 좀 달달하게 약간 느껴지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커피 뭐 바리스타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뭐 커피 전문가한테 물어봤었을 때그 어디 산 커피가 제일 어디 산 커피가 뭐 제일 달달할 거다. 약간 그런 거? 는, 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남미 쪽 커피가 조금 달고, 맞나? 남미 쪽은 좀 약간 단맛이 나고, 아프리카 쪽 커피가 약간 좀, 신맛이 조금 나고, 그리고 어디 쪽 커피가 좀 약간 쓴맛이 난다. 약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대륙별 원두에 따라서, 그 커피가 원래 약간 달달한 맛도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아마 제가 알기로 이세 가지 맛이 약간 조화를 이루는 그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막그 시중에서 편의점에서 사 먹는 뭐 그런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페에서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카페라떼,
그냥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거 드실 때는 원두가 여러 군데께 섞여요. 그런 프랜차이즈 그 다방들 있잖아요. 뭐그 별다방, 콩다방, 스타벅스 커피빈 뭐 이런 데다 가면요. 원두 한 가지만 쓰진 않아요. 현대의 커피가 보편화 안된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영국이 워낙에 전 세계로 다 뻗어버려가지고, 나라가. 커피는, 우리나라도 근대 시대에 들어왔죠? 잠깐만, 내가 내 유튜브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내가 작년 요맘때 제가 커피의 역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태 커피의 역사 하면 나오네요. 작년에 커피의 역사 했었네. 아, 근데 작년 거라서 몰라. 좀 제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커피에 뭔가 애환도 되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커피가 유럽 대륙에서 그렇게 막 대량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커피는 유럽에서 그런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여기서 마셔보니까 맛있는 거야. 향이 좋아.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매니아였죠. 고종하고 순종이 커피를 마실 때 혹시 영화 가비에서도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냐 고종이 커피의 맛을 구분할 줄 아니까 그 커피에 뭔가 좀안 좋은 영 좋지 않은 약을 탔다는 거를 뭔가 고종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입만 대고 에이 이거 내가 마시던 짐이 마시던 커피가 아닐세 하면서 딱 내려놔. 고종은 이건 짐이 마시던 커피가 아닌데 해가지고 내려놓고 순종은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원샷. 그래서 순종이 고종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종이 1919년 때도 자연사가 아니고 고종은 독살설이 있어요. 오피셜 당시의 발표로는 뇌출혈로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3.1운동이 일어났던 원인 중 하나는 아니다, 고종은 독살당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많았고요. 순종은 1926년에 이제 붕어를 했죠. 그래가지고 순종이 죽었을 때는 항상 뭔가 황제가 죽어서 인산인해 일어날 때 항상 그때 만세운동이 일어나.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순종이 1926년 아빠보다 한 7년 뒤에 죽었다는 거. 갓 커피에 탔던 뭔가에 그 영향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좀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건들은요.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맥심 것끼리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물론 맥심 오리지널은 제가 안 맞아요. 제가 오리지널도 있어요. 이거 모카 말고도요. 맥심 오리지널 이 빨간 포장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안 마시는데 솔직히 그건 좀 밋밋해요. 그게 제일 솔직히 오리지널은 좀 밋밋해서 제가 좀안 마시는 거라서 제가 평소에 안 마시는 거라서 뺀 거고요. 보통 맥심 종류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죠. 그래서 뺐고 모카골드 마일드라서 조금 약간 좀 연해지긴 했는데 연해졌다지만 그래도 이거 화이트 골드보다는 진해요. 마일드가 됐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드가 되기 전에 모카골드가 제일 마음에 들기는 해요. 조금은 이게 좀 딸렸고 그리고 화이트골드는 아무래도 이게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 보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심 모카골드하고 화이트골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몰라. 이 화이트골드가 오리지널에서 약간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리지널까지 분석을 해야지 원래 맞는 건데, 사실 이게 화이트골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커피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카골드에는 무지방 우유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화이트골드에는요, 지방이 좀 약간 줄었어요. 지방이 많이 줄어서, 무지방 우유를 넣은 덕분에 지방이 좀 많이 줄었는데, 뭐가 끝 맛이 더 텁해요? 어떤 종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방 우유는 안 좋아하거든요, 딱히. 그러니까, 여자분들, 막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은요,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은 보통, 막 무지방 우유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모카 거요? 아니, 채팅텀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말하면서 흐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프렌치 카페. 솔직히 이거 무지방 우유도요. 사실 그래요. 저지방 우유가 있고, 무지방 우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모바일 게임 중에, I Love Coffee라고, 파티 게임즈에서 나왔던 그 게임 있거든요? I Love Coffee라고, 저도 한때 그거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카카오 계정으로 게임했던 거. 저는 이제 요즘, 폰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계정으로 하는 게임을 잘안 해요. 카카오 계정에 게임을 잘안 하는데, 구글 플레이 쪽 게임은 녹스 플레이어로 돌릴 수가 있는데, 카카오 쪽 게임은 녹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아이 러브 커피 보면, 막,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일반 우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래서,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미식가, 뭐, 아니, 미식가라기, 전 미식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간별까지 전문은 아니에요. 간별까지 전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어떤, 뭐, 역사적 음식, 뭐, 이런 거를 뭐, 찾아서 먹는 미식가 정도이지, 저 주말에도 필요하면 마시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마트에 갈때그 아이스티 믹스가요. 아이스티 믹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또 팔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근데 요즘요. 요즘 이게 물이 너무 빨리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아이스티를 타면 오히려 너무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실 것 같아가지고 저 자는 시간은 랜덤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냐 좀그단거 제가 설탕을 엄청나게 달게 마신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컨텐츠를 하나 이제 유튜브에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설탕을 두 스푼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밋밋하긴 한데 잠에서 못 일어나요? 잠들면 일단은 이게 뭐 하다가 지금 제가 뭐 얘기 여기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우유의 맛을 간별을 하다 보면요. 좀 솔직히 밋밋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요? 후유증이 크구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일반 우유를 보통 제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저지방, 무지방 이런 거 마시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카페에서도 그런 옵션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막 저지방 우유로 해주세요, 무지방 우유로 해주세요, 뭐 그런 데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스타벅스가 그런가? 스타벅스는요, 커피 탈 때요, 특히 라떼류 할 때요, 그 두유로 주문할 수도 있어요. 좀 뭔가 건강한 거 마시고 싶을 때는 두유. 제가 아직 두유로 마셔본 적은 없어요. 제가 두유로 마셔본 적 없는데, 언제 한번 그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한번 비교해서 마셔봐야 될것 같아.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제 지금 별다방 제 생일 쿠폰이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달 중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제가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 쿠폰이 있는데, 그거 생일 쿠폰 있으면 보통 그 음료 한잔 마실 수 있어요. 두유는 왜요? 두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유보다 살짝 단가? 그러니까 두유가 두 종류잖아요. 고소한 종류하고 그단 종류가 있잖아요. 유당불내증. 저는 그거는요, 설사를 하는 종류가 있고 설사를 안 하는 종류가 있어요. 저는 설사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그 유제품을 마실 때 유당불내증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무지방 우유를 마시면 좀 뭔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특히 여러분들 뭐 마일로, 네스퀵, 제티 막 이런 거 타서 마실 때 그런 거를 좀그탈때 왠지 무지방으로 넣으면 밋밋해요. 무지방은 좀 밋밋해요. 그렇고요. 아, 두유는 걸쭉한 느낌. 그치. 걸쭉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두유가. 채식주의자들은 우유를, 그쵸. 왜냐면 두유는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두유는 콩으로 만들고 우유는 소한테서 그 유축을 해서 그 뽑는 거잖아요. 소한테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커피 믹스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프림에 제가 그 우유 성분에, 그 커피에 우유 성분 탈 때, 코코넛 오일을 탄다 그랬잖아요. 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그 코코넛 오일이요, 중쇄 지방산이 있어요. 중쇄 지방산이라고 하면요, 우유에도 함유가 돼 있고요. 중쇄 지방산은 뭐냐면요, 거기에도 있어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그 모유에도 중쇄 지방산이 있어요. 중쇄 지방산. 그래서 뭐냐,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 사람들은 그 남자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보다 그 지방의 그 비율이 많잖아요. 그 몸에 이 살의 비율이, 응? 살 이렇게 막그 만져보면, 물론 저는 이거 근육 아니, 아 알통이긴 알통인데, 저 살이 잡히긴, 저 이렇게 해도요, 이거는 이러면 근육이 잡히는데 이러면 살 잡혀요. 이러면 살 잡히고, 저도 뭐 물론 살이 많이 잡힌 사람이긴 한데, BJ님 군대 갔다 왔나요? 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랑 남순이하고 같은 대대 출신이라는 거, 같은 대대 출신이고 훈련소 동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지방 우유는 좀 밋밋해요. 무지방 우유는 솔직히 좀 밋밋하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우유를 마시지 말든가. 응? 다이어트를 할 거면.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그냥 우유를 마시지 마,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라면 먹을 때,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 중이므로, 뭐, 라면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청양고추를 썰어 넣는다든지, 뭐 땡초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라면에 그런, 그, 지방 이런 거를 뭐 최소화한다. 뭐 이런, 그, 날 합리화를 시킨 사람들 있잖아. 라면에 막 야채 토핑하고 막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가끔 그럴 경우가 있죠. 다이어트를 할 거면 라면을 먹지 마. 뭐 이런 거. 네, 저는 라면 먹고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건 없어요. 근데 강제 다이어트는 있었어요. 뭔가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고 나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저 평소에도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제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어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화장실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라면이요? 농심에서는 안성탕면 제일 좋아하고요. 아, 물론 신라면도 좋아해요. 농심에서는 안성탕면 제일 좋아하고 가끔 신라면하고 너구리도 가끔 챙겨 먹고요. 그리고 삼양 쪽에서는 삼양라면 아니면 맛있는 라면 먹고요. 그리고 오뚜기 쪽에서는 이제 주로 진라면을 먹죠. 주로 진라면? 브랜드별로 먹는 라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가끔 특이한 라면들 다 먹어봐요. 왜냐면 그런 거 제가 가끔 편의점에서 컵라면 같은 거사 먹어보면서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리뷰를 찍어요. 지금 제가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편집을 못한 게좀 많은데 그 월드컵 중계하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월드컵도 끝났고 좀 물론 전 이제 스포츠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 편집도 좀 하고 좀 월드컵 때보다는 아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제주 종목은 야구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리뷰 차원에서 먹는 라면들도 있어요. 저 오늘은 무조건 켜야죠. 오늘은 정말 어떻게든 킬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킬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거고, 왜냐면 제가 어저께 홈런 더비를 놓쳤거든요. 저 MLB 파크는 제가 잘 접속 안 해요. 저는 그냥 그 요즘은 MLB 한국어 서비스도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MLBkorea.com이 그 MBC 스포츠 플러스 쪽하고 계속 그 콜라보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저는 여전히 MLB.com 영어로 봐요. 베이스볼 레퍼런스 보고. 근데 그 중심지 하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오피셜 말고, 그런 그 카더라 소식들. 그게 너무 많아. 엔간하면 그 오피셜 자료를 봐야죠. 저는, 그러니까 기자 활동도 하잖아요. 기사도 쓰다 보니까. 저는 기사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오피셜 자료들을 보죠. 뭐, 그런, 뉴스로 발표가 된 거,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로 발표가 됐다거나, 아니면 구단의 발표 있죠. 거기까지는 봐요. 구단 발표까지는. 구단 발표까지는 오피셜이니까. 그렇고, 추신수 선수 트레이드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뭐냐, 한번 그거 얘기 한번 했던 적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제가 다시 보기 나눌게요. 어차피 제가 그 전반기 결산은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저 월드컵도 경기 결산만 그때 했었지 총결산 아직 못했어요. 월드컵도 그렇고 일단은 무지방울유는 저는 굉장히 좀민그 밋밋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이거 연유는 원래 제가 시원한 음료에다가, 시원한 음료에다가 해보려고, 아니, 원래 마시는 그런 거거든요? 시원한 음료에 보통 저는 연유를 넣어요. 조금 실온에 며칠 있긴 한데, 이거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6일까지니까. 그래서 이거 연유를요 한번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씩 넣고, 원래 제가 뜨거운 음료에는 제가 한번 처음 넣어보는 거예요. 오, 너무 확 났다 여기에. 이쪽에 너무 확 났어. 원래는 제가 아이스 커피 믹스에다 연유를 넣거든요. 시럽 넣는 효과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시럽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혹시 마트에서 살 때요. 마트에서 물론 시럽으로 팔 수도 있어요. 설탕 시럽으로 팔 수도 있는데, 설탕 시럽은 솔직히 구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가고 싶으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요리할 때요. 올리고당 있잖아요. 올리고당을 넣으면, 올리고당에도 보통 설명이 나와 있어요. 커피에다 넣어도 된다고. 예전에 투썸에서요. 투썸에서 막그 건강한 뭐당 줄이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 카페용 시럽 대신에 투썸에서 CJ의 올리고당을 비치를 해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연유는요, 연유는 원래 컨덴스드 밀크, 우유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빙수에다가요, 요즘 빙수가 우유를 얼렸다가 갈잖아요. 요즘은 우유 얼음 넣잖아요. 부드럽게. 그렇게 넣고, 그래서 얼음, 우유, 그리고 연유를 넣죠. 어디? 오, 이렇게 섞으니까 느낌 괜찮은데? 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프렌치 카페에는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너무 연유를 확 넣었어. 그리고, 역시 연유를 넣은 거는 약간 좀 비슷한 효과? 제가 근데 이거 연유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게 설탕 가루가요. 나중에 이제 여름에 아이스 음료에는 잘안 녹아요. 가루는. 그래서 제가 이 연유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연유예요. 연유를 넣고, 자. 사실, 여기 그리고 아이스 커피 믹스에 여기 레시피를 보면요. 얼음을 넣고 차갑게 즐기십시오. 하고 여기가 나오고요. 예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요 설명이 없어졌네요. 이 아이스 믹스에는요, 물 대신에 우유를 넣고 마실 경우는 라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스 커피 믹스를 그렇게 넣으면요, 일단은 우유를 넣으면 좀, 약간 색깔이 밝아지기는 해요. 우유를 넣으면 색깔이 밝아지긴 하는데, 그리고 좀 많이 부드러워져요. 대신에, 커피 믹스가 조금 잘안 녹을 수도 있어요. 물이 아니고 우유라서. 그래서 좀잘 녹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마실 걸 준비하면서 좀 연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사실 아이스 커피 믹스하고 우유를 섞을 때 저는 연유를 넣어요. 그럴 때 연유를 넣어요.
그럴 때 연유를 넣는다, 뭐,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좀, 계속, 약간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쪽에 신경이 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쪽 이목 쪽에 신경이 연결된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BJ들이 많이 피곤해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그 안경을 최근에 이제 바꾸면서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아직까지는 눈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단계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확 나빠질 수는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실 BJ들이 계속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져요. 특히 게임 BJ들은 그 집중도가 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BJ나 교육 BJ들은 그런 집중도가 더하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막 피곤해지면요, 걔 빨리 피곤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좀 많이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막이 원래 목만 쑤셔야 되는데 피곤해지면 어깨까지 막 아파지고요. 그 여파로 이제 눈도 빨리 피곤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슬슬 해야 되는 나이가 돼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칼로리 소모가 좀 빠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BJ들을 앉아서 계속 칼로리 소모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커피도 사실 계속 단 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마시면서 계속 당을 충전을 해줘야 열량이 나오겠죠. 그런 걸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자, 이제 여기